예, 둘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권리변동에 있어서 요 물상대위, 질적변경에 있어서 물상대위 요거 조금 한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 앞 시간에 요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행위 대신에 행위나 급부 대신에 뭐로? 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돈 갚는 거를 물건으로 바뀌었다. 다시 합니다. 요거는 손해배상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급부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권리자는 급부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약속 안 지켰을 때를 뭐 채무불이행위라고 그러고, 그러면 급부를 강제하게 할 수는 없고, 돈으로 만족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하고, 자, 요 물상대위 설명하는데, 질적변경에서 그죠? 물상대위인데, 물상대위인데, 그죠? 물상대위는 여러분 담보물권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자, 물상대위는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담보물권이다 하면 크게 몇 개가 있냐면 세 개. 저당권, 실권, 유치권. 이게 있다고 그죠? 자, 여러분 가면 여러분 앞으로 담보다 하면은 담보다 그러면 보장한다. 책임진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갑은 채권자,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을 무슨 자? 채무자라고 한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돈 갚을 날짜를 변제기라고 합니다. 자, 변제기에 만약에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도 않고, 그 다음 또,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채권자는 돈못 받습니다. 재산도 없다. 그걸 좀 속되게 이야기해서, 자,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재산도 없다. 그걸 법률 용어로, 아니, 그냥 일반적인 교양적인 단어, 법률적인 무자력이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조폭 같으면, 뭐, 막 장기 팔아라, 그지?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속되게, 뭐, 강의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짜봐야 똥밖에 없다. 짜봐야 똥밖에 없다. 채권자는 목적 달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일반적인 우리 밖에서는 돈 빌려줬다, 채권자, 채무자 하면 누가 약자로 보통 우리가 여러분 머리 가념 속에 생각합니까? 채무자를 약자로 생각하잖아요. 채무자를. 근데 우리 법에서는 누가 약자로 보느냐 하면은 이런 채무자가 이행하지도 않고 무자력이 될 때는 채권자는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약자로 보느냐 하면은 채권자를 약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고 갚지도 않고 나중에 무자력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돈못 갚으면 우리 집 팔아서 너돈 갚을게 하는 게 이게 저당권입니다. 부동산을 찜하면은 무슨 권?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질권. 그래서 질권은, 그래서 부동산을 찜 이걸 무슨 권? 저당권. 동산을 찜 이걸 무슨 권? 질권. 그래서 여러분 질권이다 하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포? 전당포. 아저 만약에 전당포는 전당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가는데 아무나 가서 아저씨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으면 어떡해? 채무자, 너돈 빌려간 채무자, 빌려간 사람 채무자라잖아요. 너못 갚으면 어떡해? 요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뒷감, 명품 가방 이런 거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무슨 권? 질권. 그럼 질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돈안 갚으면 채권자에게 맡겨놓은 물건을 경매해서 다 자기 돈, 챙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1억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은행이라 생각합시다. 여기서는 부동산에서는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찜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못 갚으면 우리 집 팔아서 너 돈, 갚을게. 하는 게 이게 무슨 권?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요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 합의해서 무슨 담보? 약정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쨌든 이 담보물권은 항상 뭐가 전제가 되냐면 항상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이 성립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질권, 부동산을 찜, 찜은 뭐 등기하는 거죠. 찜 해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이게 찜해놓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채권은 여러분 앞으로 채권이다 하면 오직 계약한 사람, 계약한 사람에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찜해놓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담보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 무슨 건? 채권. 이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담보 물권은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피담보 채권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거. 무슨 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뭐 부동산을 찜하면은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담보? 약정 담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유치권은 아까 질권은 뭘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까? 질권은 뭐죠? 질권은 무슨 포? 전당포. 그럼 요 유치권은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 시계수리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그죠?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럼 고쳐줘야죠. 그래서 갑에게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수리 의뢰하면은 요는 수리비를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요 수리비를 갚아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렇잖아요. 그다음 만약에 그러면 이돈안 갚을 때 그러면 이 돈을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이 시계를 점유하잖아요. 시계 수리비 줄 때까지 시계를 점유하죠.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 저당권 질권하고 요 유치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 유치권은 요 시계 수리비 채권, 자기가 돈 받을 걸 채권이라 하잖아요, 그지?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를 점유한다? 시계. 그럼 만약에 시계 수리하고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이건 뭐? 질권이다. 자, 그럼 뭔가 냄새 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시계. 그래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자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 점유? 시계. 아저씨는 그래서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럼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수리비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뭐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이걸 받을 때까지 물건을 반환하는 걸 거절하는 걸 이걸 무슨 권이란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요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아까 채권을 금방 뭐라 했습니까?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이 있는 물건을 잡아놓는 게 이게 무슨 건? 유치권. 근데 요 저당권과 질권은 여러분 뭐죠? 아까 저 전당포 채권자죠, 아저씨. 아저씨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떡해? 못 갚으면 아저씨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그럼 돈하고 관계없는 뭐 물건 맡겨놓고 돈 빌리잖아. 그래서 그럼 채권과 관계없는 물건이라고 관계없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권자 은행, 채무자 아저씨 5억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은행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어? 물건 가져와. 집이 없고 새빵 산다. 친구 병한테 부탁해서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럴 때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빌리고? 채무자가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요 병을 뭐라 하냐면은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로 보증 썼다? 물건. 그래서 요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때는 요 사람은 자기는 돈 빌리지 않고 자기 집에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걸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채무 없이 뭐 지는 자? 책임지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돈하고 돈 빌리고 채무자는 돈하고 관계없는 자기 집도 괜찮고 친구 집도 괜찮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저당권과 질권은 채권과 관계, 물건, 채권과 물건은 관계가 없어도 괜찮다. 그걸 피담보 채권과 무슨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무슨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자, 근데 다시. 그럼 유치권은 반드시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그래서 항상 그 채권을 발생시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무슨 건? 유치권이고. 그럼 채권하고 관계 없는 물건을 뭐 부동산이나 동산을 잡아놓으면 그런 무슨 건? 저당권과 질권. 근데 유치권은 그래서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 결련성. 근데 만약에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점유하고 있는데 맡긴 사람이 아저씨 시계 내가 필요한데 시계 돌려주면 어? 시계 좀 돌려줘. 다른 물건 맡겨놓을게 하면은 아저씨 시계 좀 주세요. 그럼 돈만 줘. 돈만 주면 내가 물건 줄게. 근데 아저씨 돈이 없고 시계가 꼭 주인한테 지금 돌려줘야 되는데 시계 좀 돌려주세요. 돈은 다음에 줄게. 돈은 다음에 안 되고 돈만 주면 나는 시계 주겠다는 게 아저씨 돈은 없고 근데 시계는 꼭 지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뭐 돈만 주면 나는 시계 준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어떻게 하면 그럼 돈 대신에 아저씨 내 시계 대신에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그럼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 맡겨놓으면은 이 시계 수리비 채권과 무슨 채권과 시계 수리비 채권과 카메라는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버리면 요런 유치권은 소멸하면서 질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계가 카메라로 바뀌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하면서 무슨 권으로 바뀐다? 질권은. 그럼 자, 질권은 다음에 하고 유치권 기준 유치권. 그럼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게 시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인데 시계 대신에 카메라로 교체해버리면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련성이 없어져서 유치권 기준 질권으로 변하는데 질권은 놔놓고 유치권 기준 유치권 기준 유치권만 생각합니다. 자,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카메라로 바뀌어버리면 카메라의 유치권이 기준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질권을 하는데 질권은 나중에 하고 유치권만 생각합니다.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카메라의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되면 유치권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 교체된 물건의 유치권 미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근데 여러분 요 저당권과 질권은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질권 가지고 예를 드는데 10만 원 빌리고 카메라 맡겨놨다. 이게 카메라가 아버지 카메라다. 아저씨 카메라 아버지 카메라인데 안 찾아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아저씨 카메라 주세요. 자 전당포 아저씨 채권자 야 돈만 주면 나는 카메라 준다. 아저씨 내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카메라 아버지 카메라인데 안 찾아가면 맞아 죽어요. 너는 맞아 죽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너 돈만 가져와. 어? 10만원과 10만원 빌린 이자 13만원 예를 들면 아저씨 카메라 주세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아저씨
내가 노트북 이 카메라 40만 원짜리 노트북 이 120만 원짜리인데 노트북 맡겨 놓을 테니까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럼 전당포 주인 아저씨가 야, 너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해주마. 카메라 돌려주고 노트북 잡아놨습니다. 노트북의 질권은 효력이 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치지. 무슨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위성이 있다? 물상 대위성이 있다. 그래서 법과목은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질권은 근데 여러분 질권은 시험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당권과 유치권만 나오는데 저당권과 질권은 어쨌든 무슨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교체돼도 교체된 물건에 여전히 저당권 질권의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하고 미치고 근데 유치권은 무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돼 버렸다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상 대위성이라는 단어는 담보물이 자 이제 용어 들어갑니다. 자,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바뀌었을 때,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요 성질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그래서 물상 대위가 질적 변경이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 물건의 효력이 어떻게 하는가? 미친. 이걸 무슨 대위라는 말씀이다? 물상 대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질적 변경 딱 시험 문제 나왔다. 물상 대위 아니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두 개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상대위는 또 물상대위는 어디에 담보물권에서 나오는데 요 저당권에서는 무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있다 있고 그죠? 무슨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됐다 교체된 목적물에 여전히 저당권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과 질권. 근데 유치권은 무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거 시험 자, 출제. 꼭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의 변경 갑니다.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으로 가는데. 자, 작용의 변경은,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작용의 변경은 강해지는 걸 작용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러면 요, 대표적으로 작용의 변경은 뭐 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권리가 강해지는 거, 작용의 변경인데, 여러분, 저당권의 순위 변경. 여러분, 만약에, 1번 갑 저당권, 2번 을 저당권, 3번 병 저당권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1번 저당권자는 전부 다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채무자가 갑에게 갚았으면 갑이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럼 2번이 몇 순위로 갑니까? 1순위. 좋아? 그러면 이제 을을 기준, 을과 병의 기준, 을과 병은 1번이 소멸함으로써 을과 병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가 올라가는 앞순위가 소멸하면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뭐 후에 승립했다 뒤에 게 내려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에서 순위 변경하는 말은 앞순위가 소멸했다는 말입니다. 앞순위가 채무자가 갚아갖고 소멸하면 2번이 몇 순위로 갑니까 1순위. 그래서 그러면 2번과 3번 기준 항상 여러분 헷갈린다 기준 잡아야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1번이 소멸하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순위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그 다음에 결국 순위 변경이라는 것은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지 내려가는 것을 이해한, 우리나라는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항요건의 취득. 대항요건의 취득은 여러분 대항요건 취득하면은 권리가 강해집니다. 대항요건 취득하면 원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채권은 오직 여러분 앞으로 채권 오늘 그죠? 채권은 오직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항요건을 갖췄다 또는 등기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요건의 취득은 등기 또는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뭐 점유하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요건의 취득.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무슨 요건, 대항요건, 취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자 소멸 갑니다. 소멸은 주체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누는데 여러분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소멸하는데 자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뭐하는데 소멸하는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준보다 그 자체가 소멸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을 헐어버렸다. 자, 집을 헐어버렸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멸실. 자, 목적물을 멸실하면은 그 소유권은 어떻게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목적물의 멸실과, 자, 그 다음에 혼동이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요거 새로운 단어. 무슨 동? 혼동. 자, 여기서 생각, 아까 요 담보물권에서는 아까 결연성, 물상대위, 그 다음에 채권을 피담보채권. 맞습니까? 그런 단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피담보채권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결연성. 그래서 무슨 대위 없다? 물상. 저당권과 질권은 채권하고 관계없어도 관계없고 채무자 돈 빌리고 채무자 집뿐만 아니라 제3자 친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돈은 어리 빌리고 친구 병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친구 병을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혼동인데 혼동. 혼동은 이런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의 기속 이걸 혼동. 여러분 타인의 갑의 토지에 을이 토지를 장기간 빌려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그럼 토지 소유자면서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했을 때 건물의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 또는 토지 빌린 것 토지 임차권 이렇게. 토지 임차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을이 토지를 빌려가 그 건물 지었고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을은 건물의 소유자면서 지상권이다. 자 근데 이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그럼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이 있든지 토지 임차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거나 안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기속 이렇게 표현. 그럼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 그냥 우리 지상권으로만 통일합시다. 그럼 갑의 토지에 을이 장기간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다 지상권자가 있다.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했거나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지상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멸실과 무순동, 혼동 하는 것. 뭐 가족법에서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인데 가족법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절대적 소멸은 딱 두 개만 기억합니다.
멸실과 무순동, 혼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 갑니다. 상대적 소멸은 나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타인이 그로 인해서 타인 권리를 뭐하는 거? 취득. 결국 나는 잃어버리고 타인은 권리. 대표적으로 매매, 매매.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그로 인해서 매수인은 어떻게 합니까? 취득. 그럼 매도인은 기준, 매도인은 권리가 소멸하지만 매도인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감으로써 매수인에게 넘어감으로써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전부 다 요 이전적 취득. 아까 그죠? 무슨 적 취득? 이전적 취득. 승계적 취득과 동일하다. 그죠? 승계적 취득은 준 사람은 소멸하고 받은 사람은 뭐하고? 취득. 그죠? 하거나, 그 다음 뭐 주체의 변경은 전부 다 무슨 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셋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